왔습니다. 자, 오늘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 Soft Mode. 이 소프트 모드에서의 남친, 예, 어떤 느낌일까요? 바로 한번 봅시다. 자, 이 소프트 모드에선 여친 대신에 피코가 완전 절친인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된 사연이죠? 이곳은 유명인과 부자들이 굉장히 풍족하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다. 2주째 도주 중인 이 두 소년이 해가 저물면서 골목길로 달려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. 낙서 아티스트 피코 그리고 보이프렌드. 휴, 이번엔 좀 더 위험했어. 우리 봤을까? 아닐 것 같아. 이번 주에 벌써 세 번째야. 거의 잡힐 뻔했는데 어쨌든 우리 안 걸렸잖아. 이번 세계에서 피코와 남친은 둘이 같이 약간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. 아, 그래. 아, 남친도 뭔가 불량소년이 된 것 같아. 준비해야 돼. 야, 근데 이거 계속 그냥 도망치는 거는 내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잖아. 넌 걱정이 너무 많아. 뭐 어떻게든 되겠지. 자, 날 따라해. 불안할 때는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. 오, 이거 원래 여친과 약간 연습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걸 이제 피코하고 하게 되네요. 야, 이게 소프트 모드에서 이게 남친은 좀 뭔가 좀 약간 연어스럽다 얘가? 피코는 좀 더 뭐랄까 비행 청소년 느낌 싹 나고요. 어땠어? 나 잘했어? 아, 나쁘지 않았어. 완전 좋아. 자, 그렇게 해서 남친의 아빠, 그리고 나서 아빠를 물리친 다음에 또 이제 무시무시 월드에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또 같이 놀고 나서 이제 여친을 만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.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처럼 느껴진 이후 피코와 남친은 아주 잘 쓰고 있었다.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너무 오래 머물기는 원치 않았다. 그래서 그들은 마을 역 앞에서 아침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. 아, 지금 완전 그 문제 아들인가 본데요. 야, 아니 전철 어디 갔어? 아이, 진정해. 그 조금만 기다려봐. 남친아! 어잉? 우리 몇 주 만에 보는 거야? 걸프렌드야,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? 아, 근데 이 소프트 모드에서의 남친과 여친 둘이 사귀는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일단은 꽃 친구인 것 같은데. 아, 그래. 나 잠깐 밖에 나왔어. 재밌는 게 뭔지 알아? 야, 듀엣, 우리 그 예전처럼 말이야. 같이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. 미안한데 나 기차 빨리 타야 돼가지고. 아니 뭐 기차 도착하기 전에 하면 됐지. 금방 끝날 거야, 약속할게. 아, 오케이. 어림없는 소리. 자, 지금 이제 피코는 굉장히 탐탁치 않거든요. 웬 모르는 여자애가 와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. 야, 기차 지나간다. 야, 빨리 끝난다며. 괜찮아 이거? 빠바바밥. 이게 원래 3주차니까 아, 요번이 피코 위크네요. 원래 게임에서 말이죠. 그래서 막 기차 지나가고는 그러는구나. 하지만 바뀐 점이라면 지금 여친 위치에 피코가 있고 피코 위치에 여친이 있습니다. 확실히 소프트 모드라 그런지 인상들이 되게 부드러워졌어. 어쨌든 오랜만에 만난 소꿉친구와 지금 열자를 몇 개를 보낸지 모르겠는데. 아니, 여친아, 금방 끝난다며. 빨리 기차 타야 되는데. 근데 남친은 표정이 별로 안 좋네. 좀 되게 당황한 것 같거든요. 여친 만난 게 좀 약간 탐탁치 않은 것 같은데. 아니면은 좀 불편한 건가? 하긴 남친도 조금 같이 비행청소년 된 느낌이라 도망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. 야, 남친아, 너 진짜 잘한다. 너의 부모님과 내가 너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했었어. 남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음의 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 돌아올 거야? 돌아오는 거 맞지? 아니, 난 아니야. 미안해. 이게 아마 너의 생각을 좀 바꿔줄 거야. 약간 당황했는데요? 여친도 지금
남친이 나쁜 짓을 좀 저지르고 다니는 걸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.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중인데, 상처가 많은 남친 마음이 쉽게 이렇게 돌아설 것 같지 않습니다. 그 뒤에서 지금 피코가 오지게 노려보고 있거든요. 남친은 나쁜 친구 따라가서 같이 안 좋은 짓 저지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여친은 어떻게든 티 안 나게 좀 남친 데리고 오려고 애쓰고 있는데, 아, 남친이 쉽게 그렇게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진 않아요. 야, 이 둘 여기에서는 헤어져 있는 거네요.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아, 좋아 좋아. 나 이제 진짜 가봐야겠어. 아, 여친아,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. 너 왜 그렇게 이런 범죄에 관심이 많은 거야? 알겠다. 약간 우연히 만난 척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났는데 마음 돌리기가 너무 어렵네요. 문제라고? 어? 아, 제발.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러지 말아줄래? 처음부터 원래 우리 둘이었어야 돼. 약속했잖아.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니? 최근에 사이가 많이 좀 소원해졌나 봐요.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. 너 걔가 고등학교에서 한 짓 기억났지? 피코 얘기인가요? 넌 말 그대로 나 대신 그 총기 난사범을 고르는 거라고. 피코의 학교라고 잔인한 플래시 게임 있거든요? 거기서 나온 애라 얘랑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진짜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. 넌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. 함께 말이야. 3, 2, 1, go. 아, 여친 우는 거 봐. 아, 약간 마음이 흔들리나요, 이러? 좀 약간 여친이 제발 정신 차리라고. 남친 강하게 좀 설득하고 있는데 마음이 돌아설지 모르겠네요. 아, 여친이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만 과연 남친은 여친 곁으로 돌아갈까요? 또또또 노래도 처음에는 좀 약간 옛날 좋았던 기억들, 예, 추억하면서 화목했던 분위기였는데 확실히 좀 복잡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. 과연 여친의 진심은 통할 수 있을까요? 자, 근데 반대편은 지금 동네방네 소문 다 났네. 지금 몇 시간째 구경하고 있는 거야? 두두두두. 남친아,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. 아, 거의 뭐 여친 같은 경우에는 피를 토하면서 열창을 하고 있고요. 아, 이 이야기 끝 결말 어떻게 되는 거죠? 원래 이런 식으로 될 게 아니었어. 미안해. 우리 부모님들이 만든 그런 인생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. 이건 불공평해. 왜 쟤야? 야, 이건 무슨 상황이냐? 여친을 버리고 피코를 고르다니요.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이런. 우리는 여전히 베프야. 베스트 프렌드라고. 우리 아직도 이렇게 서로 안아줄 수 있잖아. 맞지? 소프티? 이 둘은 결국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요? 남친과 여친이 헤어지는 스토리였습니다. 아, 이 뒤에 얘기는 아마 해피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휴바.